로운 안녕. 안녕. 다들 자신 있지? 모르겠어. 화이팅! 나의 드라마, 나의 첫 사극,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, 기대가 많이 되는, 또 열심히 찍고 있는 드라마 잘 부탁드립니다. 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한테 이런 사람은 처음이야. 그 시대의 절대 권력인 세자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고? 라고 많은 의문점을 나한테 던진 캐릭터. 제법이군. 무조건 담이 아닐까? 나의 애틋한 첫사랑, 첫사랑에 대한 그 애틋함과 풋풋함. 그래서 나는 담이. 담입니다, 담이. 수희와 지윤이의 케미는 몇 점이야? 10점 만점에 10점. 그런 게 필요해. 네네. 어떻게 된 거야? 사실 잘 모르겠어.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로운이 될지 해로운이 될지. 말하자면 길다. 모르겠어. 밥그릇만 하지 않은데 이거 약간 대접 비빔밥 그릇으로 하자. 잠깐. 너무 감사한 수식어지. 아, 만극하옵니다. 남성 팬분들, 여성 팬분들 가릴 거 없이 너무나 고마운 존재들이지. 아마 내가 얘기한 거일 텐데 왜 그랬니, 서구야? 송구합니다. 도대체 이런 걸 왜 시키시는 거랍니까? 지훈이가 낙천주의자지.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. 오늘 이 순간을 즐기며 살자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쉽진 않더라고. 일단 뭐라도 해봐야지. 의상팀 화이팅. 내 방식대로 지훈이가 가진 자유로움을 토대로 조금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어. 그게 뭐든 말이죠. 최근에 나온 DP와 오징어 게임을 너무 잘 봤고 되게 욕심나고 한번 해보고 싶다. 제발 잘 좀 봐달라고 네가 말이라도 해주면 좀 먹히려나? 안녕 전 세계에 있는 넷플릭스 팬들아.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스태프분들과 많은 배우들이 노력하고 있는 작품 연모 많이들 연모해주고 나 로운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. 안녕.